경남 창원시의 아파트에서 3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상가와 주차 빌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7층과 8층 집들의 눈앞에서 자동차가 돌아다닐 판이 되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고 창원시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정경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바로 앞에 복합상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상가와 한 개의 주차장 건물이 세워집니다. 아파트와의 거리를 확인해봤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맞은편에 상가 주차장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주차장과 아파트 사이의 거리는 불과 29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6층 높이의 주차장 건물이 올라갑니다. 옥상에도 주차 공간이 생깁니다. 아파트 7층과 8층 바로 앞에 주차장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차량들이 뿜어낼 불빛과 소음, 매연 등을 걱정합니다. 도움이나 공해가 과연 백구동 주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충스러울지 그거를 바로 앞에 불 보듯이 뻔한 이야기라 이겁니다. 주민들은 처음 계획했던 대로 지하 주차장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시공사 측은 주변 교통 환경을 고려한 공사 계획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간에 구역이라든지 교통 영향 평가라든지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지상으로 올려라. 그래서 거기 바뀐 거예요. 주민들과 시공사 측의 마찰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소송전까지 벌어지자 창원시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정기적인 협의를 가져갈 계획입니다. 또 그러한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떤 행정 중재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주민들과 상가 시행사 시공사가 함께하는 공청회를 열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정경입니다.